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탄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3월 학평 치르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올해 처음 치러진 모의고사였죠. 우리 3월 학평 한국사 총평 시작해 봅니다. 일단 시험은요, 전근대사가 쉽고 근현대사는 몇 문항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3월 학평답게 좀 평이했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못 푸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사 공부 지금 짱짱하게 된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벌써 3월 말입니다. 이젠 개념 한 바퀴 여러분들 끝나 있어야 돼요. 자, 문항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 문항 출제가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전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 학평에서는 전근대사가 5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작년 3월 학평에서는 전근대사가 5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근대사는 6문항에서 조금 더 적게 5문항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제되었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선사이 3문항, 고대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고려에서 2문항, 조선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대별 출제 비중은 고정된 편입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개화기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6문항,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현대사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사, 수능 한국사를 대비해야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이 나오게 되니까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짝짝이들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문항 유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연평, 하나는 사료해석형인데 이런 문항들이 모두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사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중상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근현대사 파트는 이제 선택지도 시대가 조밀하게,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밀하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선생님이 말하듯이 공부하면 너무 쉽지만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시험이 필수 수능 한국사 체제예요. 그럼 어려웠던 문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6번 문항은 68.8%나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금난정권 폐지랑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이거는 문항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금난정권 폐지랑 관련해서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중심으로 흐름 중심으로 그냥 요약 정리된 거한 페이지 정도 보면 맞출 수 있다던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틀릴 수 있을 만한 문항이었어요. 전근대사는 특히나 조선시대에서는 정치사랑 경제사회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밀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지 풀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오답률이 높은 문항 2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유신체제랑 관련해서 연평 문항으로 출제가 된 20번 문항이었어요. 68.3%나 되는 학생들이 틀렸고요. 근현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연표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문항에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9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근현대 파트에 연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조미소통상조약의 체결 배경, 조선책략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출제 주제지 54.1% 학생들이 틀렸어. 자, 2번 문항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많이 틀렸던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백제랑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44.1% 학생들이 틀렸고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근현대사 파트에 이 연평 문항이었어요. 6.25 전쟁과 관련해서 50.4%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다지도 설레는 한국사 개념 완성을 아직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빨리 시작을 하셔서요. 4월까지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고요. 이미 설레는 개념 완성의 공부를 끝낸 친구는 한국사 라디오북 완강에서 올라가 있죠. 10분씩 강의를 정리해주는 거를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출 문항 정리나 근현대사의 흐름을 사진과 연표로 정리해주는 특강도 이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험 첫 시험이라 긴장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아마도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서 속상하겠지. 근데 처음이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 번 개념도 돌리고 공부한 후에 이 시험, 똑같은 시험을 6월쯤에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쉬운 시험이었어? 그때 내가 왜 긴장했지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